나는 이 화면이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딱 뭔지 모르겠잖아. 글이 안 나오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요거는 좀 어떻게 돼 있냐면은 SM 히든 보이니? SM만 되면 히든이 된다라는 뜻이야. 요거 뺄 거야. 다 빼. 다 빼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히든을 해놓고서 SM이 되면은 보여지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히든이 뭐야? 안 보이는 거지? SM이 되면 어떻게 된다?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바꾸는 거야. 넌이었다가 인라인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아예 안 보이겠지? 늘안 보이겠지? 늘 항상 보이게 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내가 플렉스로 했단 말이야. 플렉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ML2 보이니? ML이 뭐야 이거? 마진 레프트 2 이런 걸 줘야 된단 말이야. 안 주면 어떻게 돼? 붙겠지. 여기도 말이야. ML2 이걸 다 줘야 돼.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근데 그리드로 한번 먹어줬다? 그치. 그리드. 위에 갭을 뭘로 해놨지? 위에는 갭을 3으로 했어. 나도 갭을 3으로 할 거야. 갭은 요 사이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패딩은 따로 줘야 돼.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나왔으면 옆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테일 윈드에 웬만한 게다 있는데 없으면 만들어야 돼. 뭐냐면 어려워. 잠깐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걸 했단 말이야. 이거를 이거 이거를 만들어야지. 이제 이건 뭐라고 할까? 이거 어때? 이게 인라인이 있죠? 너무 긴가? 아, 그래, 왜 그래, 되게 좋다. 어, 니 말, 어. 그리드 아이템 인라인. 오, 좋은데? 플로 좋아요. 딱 붙으니까 그리드 아이템 플로. 나 플로처럼. 오, 아이디어 좋은데? 없어.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낫잖아. 네가 봐도. 그러면 뭐다? 갭을 조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는 요 안에 쓸데없는 패딩이 들어있는 게 싫거든. 요 안에
그럼 여백을 좀 없애보자 일단. 여백을 다 빼고 생각해보자. 갭은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카드뷰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봐. 하나의 아이템이 두 개로 구성돼 있어. 하나는 요거. 그 하나는 요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패딩 주고 여기다 패딩 주고 할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다 패딩 주고 패딩 주고 할게 아니라 여기다만 줘도 되잖아 한 번만. 그치? 여기다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요 사이는 띄워야겠지. 요 사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는 어떡하지? 여기다 할까? 기사. 어떠니? 너무 답답하니? 괜찮은 것 같아. 항상 별명 여기 나오게 돼 있고. 640보다 더 작은 경우는 없네. 어쩔 수 없다는 거네. 그 다음에 어딨어? 오버 언더라인 먼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하는 게 나을까? 오버 언더라인? 어디도 가요? 이미지잖아 이건. 괜찮지? 그러니까 딱 봐도 클릭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넣자. 넣자. A한텐 다 넣는 게 좋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디자인 어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지? 붙여넣기 해서 그 사이 어떠니?
이 마지막은 넣을까 뺄까?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치아를 빼고 얘는 있어야지. 네. 그러면 그걸 만들자. 뭐 만들 거냐면은 보더. 보더 바탕. 보더 버텀 낫 라스트 차일드 어때? 보더 버텀 1 이거 어때? 보더 버텀 1 낫 라스트 차일드. 아이템을 쓰자. 그치? 어때? 잔치. 그 다음에 여기도 갭 주자. 여기다가 그리드 주고. 그리드 줘봤자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 그리드 갭을 주고 4를 주면은 갭 4 보이지? 요 사이만 딱 벌어져.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많이 줘도 되고 py를 8로 주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py가 뭐냐면은 여기도 줘야겠지 그러면? 네. 여기가 8888이네. 어때? 이게 낫지? 네. 이게 낫겠다? 더 붙일 거 있나? 사진 바꿔야지. 이걸로 해. 나쁘지 않지? 응. 이걸로 끝.